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건 은얼이군요. JH, J, J, H. 상의가 없어, 왜. 벗었어. 상의가 없냐, 왜, 이거는? 풍류 강화도 다 내네. 뭐야? 코어 몇 개로 돼 있는 거야? 정령의 화신이 없네. 아주 이 오릿하군요. 아, 창고에 적중인 게 있군요. 얼티밋 작이긴. 이거 무슨 작입니까? 얼티밋에다가 그런 건가? 아, 얼티밋이 아니구나. 그 뭐지? 이그드라실. 아니, 도대체 무슨 작을 하길래 에디도 안 챙겨왔습니까? 유니크인 것만 해놨어. 아, 돌공작 한다고. 아니, 투자 비용이 얼만데요? 아니, 투자 비용이 얼마길래 돌공작까지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아, 얼마 템 세팅인지도 모르는데 이그드라실에 템을 처음부터 놀공을 착을 한다? 아, 그래요? 하하,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유니크잖아. 그냥 에디션을 달아가지고 큐브 돌릴 거 아니에요? 쌍레전더리 띄우려던 그런 욕심 아닙니까? 놀공작 할 건데? 아니, 뭐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게 아니라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 에디셔널 큐브 돌리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갖고, 에디셔널 그거 해가지고. 놀장 애들이 좋은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섀도우, 듀얼 블레이드 같이 부추업이 더 박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놀장이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 은얼같이 이제 힘하고 부스때 두개 들어가는 애들은 스타부스가 더 좋고. 그지, 놀공제하고 쌍레 들어가야지. 쌍레 2줄 유효. 쌍레 가는 이유는 세줄 띄우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리정인데 상의만 한다? 코인도 별로 없네. 에픽이네. 하나씩 사갖고 있구나. 근데 놀공작 하는 거에 비해 보조가 별론데? 일단 그렇습니다. 공격력 왜 힘이 안 올랐네? 놀공작 하시는 분이 공격력 신경을 안 쓰시는 거다. 보방, 고공방. 아, 위대한 데미안의 아케인 쉐이드 콜로. 늘공작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아쉽긴 한데, 주업이 그지? 방모가 딸리는군요. 엠브라고 유니온을 키워야죠. 그렇지. 엠브라고 유니온하고 링다 키워놓고선 들어가야죠. 아, 제가 은얼 해봤잖아요. 내가 은얼 하는 중이잖아, 그죠? 방무? 한 줄이면 될것 같아. 다 딴다는 기준하에. 한 줄이면 충분할 것 같아.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근데 놀공작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 거는 크커 올인데. 아쉽습니다. 하나씩 사갖고 오는 거구나, 그냥. 작을
아, 순백 던져야지 그거 되는구나. 네네. 네네. 카파풀을 잡고 싶다고? 카파풀 잡기 힘든가? 하긴, 어. 이거는 템의 균형을 먼저 맞추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카파풀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 아, 찾는다, 사람이. 아, 뭔가 어마무시한 길드 같구만. 아니요, 따로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카파풀 못 잡아요? 이 정도 템으로? 충분히 잡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아, 뭐 유니온도 낮은 것도 있고요. 이거 젠백업도 다시 해야겠어요. 젠백업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아케인시에도 콜로 들고 왔는데 젠백업은 다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링크하고 유니온도 키워야 되고. 템은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간다고 가정하에. 뭐 젠백업하고 유니온부터 좀 해야 되겠지. 아, 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젠페이커 맥스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나는 세부적인 것도 강할 거야. 아니면 그냥 메인만? 이런 느낌 있잖아. 원하시는 게 뭘? 아니, 제가 말한 대로 원하는 게 뭔데? 메인만 업그레이드 할 건지 아니면 세부적인 것까지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유니온하고 링크가 없어가지고 나적게 느껴지는 거. 템 되게 좋은데. 물론 다른 것도 다 맞춰야 되긴 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귀참 사냥한다고요? 폭력권 사냥 안 하고? 귀참 사냥 안 해요? 귀참 사냥 한다고? 풍년 사냥 안 하고요? 아, 딜이 안 되는구나. 이게 뭔 길이 안 나? 아, 그래. 은월이요. 경류가 좋아요. 저 2킬 났을 때 경류 3에서 했어요. 경류가 더 좋아. 뭐 템이야 뭐 맞춰가시는 지대로 하나씩 맞춰가면 될 것 같고. 보통 하는 게 귀천 풍류권 정령의 화신을 세절 코어로 좀 하고도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소혼 각인 그런 거 이제 뭐지 정령 집속으로 나가는 것들 많이 하긴 하죠. 그 다음 5차 스킬이 되겠죠. 근데 5차 있던 건 다 어디 갔대? 여우령은 소원장, 저는 여우령 안 쓰고요. 소원도 강화 안 했어요. 안 쓰는 이유는 여우령은 끊기고요. 소령 강호는 딜 점유율이 별로 안 나온다 그래서 안 했어요. 여우령도 점유율 잘 안 나오더라고. 네네, 또 궁금한 점 있습니까? 하이퍼 스킬을 풍력권으로 바꾼다고?
하이퍼 스킬을 폭력권으로 바꾼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하이퍼 스킬. 일단 기참세기 거죠. 저는 폭력권 했어요. 폭력권은 데미지 증가하고 크리티컬 했어요. 저는 물론 크리가 100이긴 한데 저렇게 두 개 해놨어요. 물론 이게 상관없다고 치면은 이걸 올리는 게 맞긴 하겠죠. 나중에 데미지로 찍어 누른다는 가정하에 필요 없는 스킬이죠. 사실 보스 할 때는 폭력권 안 쓰니까.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잘 맞춰나가고 있으십니다. 하다보면 되겠지. 아, 됐나요?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